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R에서 제공하는 컬러의 어떤 목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컬러 리스트는 굉장히 좀 많아요. 657개가 있는데요. 그 657개의 어떤 목록은 이제 그 코드로 치면 이제 16진법을 사용을 합니다. 16진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? 어떤 이제 0에서 15까지의 어떤 숫자를 사용한다. 뭐 10진법의 경우는 0에서 9까지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16진법의 경우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께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그 컬러 어떤 이제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00FF 뭐 00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어떤 16진법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. 16진법에서 10은 A, 뭐 11은 뭐 B 이런 식으로 해서 15까지 뭐 F 이렇게 이제 6개 A, B, C, D, E, F가 추가된 그런 16진법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R에서는 뭐 이제 컬러 코드가 표현이 된다. 컬러 리스트는 총 이제 657개가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?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. 보시면 이제 뭐 이게 뭐 다 쓸 일은 없는데 뭐 이런 목록 이제 아래에서 과연 이제 어떤 컬러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시다. 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컬러스라는 어떤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면요. 바로 이렇게 목록을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레이가 굉장히 많죠. 그레이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R이 굉장히 시각화가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러의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은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